오늘도 큐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큐티의 제목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어떤 배경이 있는지 우리 성경 해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급하게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을 막고 돌아온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급하게 3,000명이나 되는 거대한 군대를 동원해서 엔게디 광야를 뒤집니다. 그렇게 다윗이 다윗을 열심히 추격하다가 아주 잠시 쉬려고 들어갔던 굴이 있습니다.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이 바로 다윗과 그 측근들이 숨어서 기다리던 곳이었습니다. 혼자 쉬러 들어온 그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보면서 다윗의 측근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이 기회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복수의 그 절호의 찬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조금 베어나옵니다. 사실 다윗의 측근들의 충고는 일리가 있는 충고였습니다. 사울이 왜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곳에 홀로 들어와서 쉬게 되었을까? 이것이 우연이었을까? 혹시나 고생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복수할 기회를 사용하지 않은 채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베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행위조차 마음에 찔려서 부하들에게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의 자리를 노리는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울 왕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충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고 당신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그를 통해서 세워가게 하셨던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복수하고 싶은 심정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 만큼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복수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굴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사울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자마자 다윗이 소리쳐서 사울을 불러세우고는 간곡하게 자기 심정을 알렸습니다. 다윗은 사울 당신을 해하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하면서 그 징표로 배운 그 옷자락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다시 그런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왕을 해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생각해보면 가식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지만 진심 어린 말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피는 피를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불러오는 법입니다. 이토록 충성스러운 다윗의 그 간절한 호소에 그렇게 강팍했던 사울의 마음도 녹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 살벌한 시대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진 이들이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화평과 화해를 가르쳐주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떠올리고 바라보면서 화목의 제물, 평화의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는 오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적용해보는 질문의 시간입니다. 억울했지만 사람에게 대가품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과 같은 경험들이 있었다면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모든 원수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직접적인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하기 힘든 대상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초원은 어떻게 답변을 줄지 보겠습니다. 네, 답변이 도착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확인하기.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던져본 질문이죠. 생명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도전이 직면했을 때 그것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본받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첫째, 용서란 잘못을 묵인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분개, 괴로움의 짐을 마음에서 내려놓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복수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정의를 하나님께 맡기는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기도는 이 용서의 여정에서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힘을 구하세요.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삶에 치유와 변화를 가져다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또한 자신의 결점과 용서가 필요했던 때를 되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은혜의 필요성을 인식하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용서받아야 했을 때.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기독교인 친구, 멘토, 상담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이 과정에서 귀중한 지침과 격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용서의 길을 탐색할 때 현명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이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서를 베풀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용서의 여정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주제는 조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각오한다고 결단한다고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오히려 더 저희들이 묵직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그저 먼 나라의 위인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끊임없이 넘어지기도 했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도 했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는 이 장면이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참 어렵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께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도리어 축복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분명히 우리가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용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귀한 경험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심으로 오늘 큐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해하려고 달려드는 이들 앞에서조차 평화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화평케 하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